집이 근데 되게 독특하네요. 아, 집이요? 네. 이거 밭을 사가지고 우리 식구끼리 우리 남편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이 집 같이 지은 거예요. 팥 넣고 강낭콩 넣고 평창에서 나는 메밀로 범벅 한번 해보는데요. 개성식 범벅이에요. 이거 하나 해놓으면 친정 오빠가 가서 갖고 와, 갖고 와.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그러면서 조금 먹었어요. 이런 문에서. 너무 맛있었어. 양가 부모님 모두 개성분들이어서 어릴 적 자주 맛보았던 추억의 음식이랍니다. 어머, 친구들 오니? 반갑구만, 반가워. 반갑구만, 반가워. 국민학교 때 같은 반도 했었고, 이 친구는. 그때는 남녀 구분이 됐었어요. 그런데 4학년부터 여자 반, 남자 반이 돼. 한 반에 보통 80명 이상. 19반까지 있는 굉장히 큰 학교. 어릴 적 같이 물놀이하고 뛰놀던 친구들은 각지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참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됐어요. 됐어. 이거 이럴 때 먹어봤어? 처음 먹는 거 같은데? 이거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내 생에 처음 먹는 거야 이게. 이게 떡이야, 쫀득이야. 아이고, 호빵 맛있네. 호빵 같은 호빵. 좀 찰지다. 친구야, 고맙다. 나는 너 더 고마워요. 더 고마워. 야, 이건 몇 년 만이야. 야, 야 재밌겠다. 좀 기대했나요? 됐어요. 하나, 둘, 셋, 네. 출발! 어릴 적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직접 만든 썰매를 타고 놉니다. 그 시절 그 기분 나나요? 와! 아, 빠지면 너무 멋있다. 이건 스케이트 아닌가요? 이거는 폼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나 스케이트 타고 왔어. 스케이트가 그렇게 귀했어요? 어휴, 귀했죠. 이게 작은데 신으려고 앞에다 양말 구겨 넣었지. 또 큰 놈은 이게 신발이 작으면 안그는 척 하고 그리고 돌려탔어요. 이거 한 개 갖고 너도 타고 너도 타고. 이거 나이가 들어서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있잖아. 아홉 살 아이들이 어느덧 예순을 넘어 몸은 마음만큼 잘 안 따라주지만 그래도 참 즐겁습니다. 야, 땀이 났다. 물 한번 먹자. 야, 목 말린데. 야, 이거 뭐 생수보다 더해. 현재 최고. 이 겨울에 계곡물이 차가울 텐데요. 산에서 내려온 이 뭐 저기 낙엽물이잖아 이게. 그럼. 야. 아이스크림! 아! 누구? 아! 맛있겠다. 오! 나도. 나 좋아. 허년 아이스크림이야. 제대로 하네. 아, 우리 이제 아이고, 몇십 년 만에 노느라 꽤 더우셨나 봐요. 야, 죽었어. 야, 바지. 아, 시원해. 살겠어. 오, 시원해. 야, 됐어. 됐어. 죽겠어? 살겠어. 어, 시원해. 나는 자연이. 민아 씨의 등목을 해요? 정신유구장 하려고 그래. 정신유구장. 소한대한 사이에 가장 추운 곳인데 그래도 아니, 안 지금에야 효과가 있고 안 추워, 안 추워. 더 건강해지죠. 이거 어떠냐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아? 아, 이런 거 안 돼. 안 줘? 이런 건 아니야. 나는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이것도 너무 예뻐. 자. 돌을 줍고 뭘 하려는 걸까요? 아니, 누구 편이 될까? 와. 비석치기. 아, 나는 옛날에 그 동전치기 많이 했는데 안 되네. 어릴 적에 동네에서 많이 했던 놀이죠.
아, 18인데 한번 해볼래? 한 번 맞히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 못 맞히냐? 아, 씨, 또 맞춰봐봐. 군대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오! 예. 자, 너는 3단계. 이거. 3단계. 추억이 몽글몽글 떠오릅니다. 야! 오늘의 기계야. 야, 트로피야. 그래. 아, 네. 트로피야, 이거. 이것도 하나 여기다 갖다. 야, 숨 좀 쉬어. 숨을 쉬어야지. 너 있잖아.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거 나 다 생각나. 그지? 이렇게 봐. 이렇게 하면 코가 나왔다가 딱 들어가잖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가다가 남는 거 있잖아. 그럼 여기 따는 거야. 이렇게. 왜 벤질벤질해요. 왜 벤질벤질 진짜. 잘 됐다. 너 해. 이거 고무줄 내가 시장에서 5일장에서 샀어. 야, 옛날 근데 나 생각이 안 나. 진짜 옛날 고무줄이야. 오, 이렇게 했잖아. 맞아요.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고무줄 놀이를 했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래. 시작. 신다래 이거 구다 아홉 살 못지 않으신데요? 야 됐다 야 잠깐 야 너 몇 살이니? 다들 회춘하셨습니다. 사네 만두 만들어 먹자. 그래. 네. 아이고 재밌겠다. 이 만두 내가 손을 다 준비해서 견고하게 자기들끼리 비켜서 먹을 때 푹푹 안 터져요. 내가 개성집 딸 아닙니까? 한 숟가락 넉넉히 딱 놓고 겨울이면 형제들과 아랫목에 둘러앉아 만두를 빚던 추억을 친구들에게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두 장이 하나가 되도록 꼭꼭 눌러주세요. 모든 온갖 복을 싸서 아 그래서 설날에 설날을 그래서 복이 터지게 배가 부르게 옛날에 그 만두국을 해 먹었어 떡국하고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물에다 쪄가지고 찐만두? 물만두를 해 먹어 그 이유를 말할까요? 어, 예 해보세요. 옛날에는 국물 쪄 먹어야 배가 불렀어 어떤 시대 어떤 때는 저마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군요 자 이렇게 손에 다 올려 자 제일 이쁘잖아 너도 해봐봐 제기가 왕 그래 아이고 잘했어 예쁘지요 제 급해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 자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들아 이것 좀 봐 우와. 이렇게 잘 익었어 이거 잘 익은 거지 투명하게 이렇게 바뀌네 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이 겨울에 따끈한 만두 군침 돕니다. 직접 만들었으니 더 맛있겠죠? 이런 맛이 안 나잖아. 사서 먹으면. 그지? 조미료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서. 그래, 우리가 담백하다니까. 참 행복했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산으로 왔는데요. 뗄감을 해놓으려는 겁니다. 알았어. 그 다음에 이거는 있잖아 이렇게 찌. 이게 45도로 자 이렇게 자르는 거야. 너무 고마운 마음 이렇게 전하려는 것이죠. 조심조심 내려와. 멋있지? 죽인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멋있어. 오케이. 멋있어. 내 나의 마음은 항상 동그란 마음. 아, 그렇고 역시 멋있네. 그 자연의 저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남 마음을 잘 닦아서. 멋있다, 야, 그 안으로 그걸 내려다보. 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아, 테스 형한테 물어보니까 둥글게 살으래. 아, 테스 형. 나는 왜 이래? 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자네들을 기다렸네. 너무 고마워. 자기의 마음을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연에다가 이 즐거운 시간을 잘 먹고 또 아유 아주 우리 저 정문이 친구 봐 딱 무릎 꿇고 야 잘한다 어쨌든 고마워요. 오늘 이 시간은 또 추억이 되겠죠. 살다가 한 번씩 떠올리며 빙그레 웃음 짓게 될 겁니다.